브랜드 파트너 제니스 정 사장님이시고 온라인은 시니어 브랜드 디렉터 이경아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작년 9월이었죠. 딱 이맘때 새로 업데이트되어 출시되었던 뉴티 에센셜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티 에센셜즈는 이렇게 모두 14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4가지 제품 각각의 특성과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군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스페셜한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컬 컴플렉스입니다. 이 컴플렉스 안에는 로디올라, 마랄뿌리, 시베리아 인삼, 차가버섯, 리셀렉션 플랜트 이렇게 다섯 가지의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컬 플랜트가 들어 있어서 피부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 및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보다 탄력적인 피부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성분은 뉴트리 센셜즈 14가지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고요. 두 번째 성분 하이드라플렉스 블렌드. 이 성분은 셀트엑스 어웨이 라이트 리커버리 플루이드라는 세럼에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역할은 각각의 피부 환경에 맞게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하거나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피부 컨디션이나 피부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일일이 다른 스킨케어를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내 피부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 맞추어 케어를 해주는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인공지능 AI 수준의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제품에 들어있는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컬 플랜트 각각의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이 식물들은 뛰어난 적응력으로 극한 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이며, 이런 그들의 뛰어난 적응력이 피부에 적용이 되었을 때 피부의 탄력성을 높이고 모든 종류의 손상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14가지 제품 각각의 특성과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렌저 제품입니다. 클렌저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기존에는 크림 타입과 젤 타입의 클렌저만 있었는데, 그 기존 두 타입 외에 워터 타입으로 데이어웨이 미셸라 뷰티 워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어웨이 미셸라 뷰티 워터는 과도한 오일을 제거하면서도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며 피부 진정 및 수분 공급 효과가 있어서 마일드한 클렌징을 원하는 건성 피부나 이중세안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사안으로 자극 없이 클렌징 하시기에 좋습니다. 린스 오프 타입이라서 물로 세안을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루미스파나 다른 2차 세안이 가능하고, 오일은 아닌데 물이라고 하기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솜에 묻혀 사용하셔도 자극이 없고 너무 이제 간편한 1차 세안제로 모든 분에게 권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플랜트 드라이브드 클렌저와 내추럴리 드라이브드 솔라 블라이저는 이 컨비네이션이 안전하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오염물질, 과도한 오일 및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며, 다른 성분인 소디움 PCA는 천연 보습제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상쾌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은 하이드라 크리미 클렌징 로션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가 건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클렌저로 피부에 자극 없이 클렌징 해주고 활기차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특히 드라이한 피부에 1차 세안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주요 성분인 메도우폼 시드 오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클렌저는 투비 클리어 퓨어 클렌징 젤입니다. 투비 클리어 퓨어 클렌징 젤은 지성 피부에 적합하고 젤투폼 포뮬러로 시중의 폼 클렌저처럼 거품이 잘 나서 부드럽게 과도한 오일과 메이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제거해 주면서도 피부를 매끄럽고 상쾌하게 재생시켜 줍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닦이면서도 피부 당김 없이 촉촉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10대부터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 또한 젤 타입이라서 오일리한 피부에 권해 주시면 좋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거품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권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클렌저의 주 성분은 사람 피부 콜라겐에 존재하는 글리신과 알라닌에 베이스한 아미노액시드 클렌징 에이전트입니다. 이 성분이 부드러운 거품 형태로 모공 청소 및 과도한 오일을 제거하면서도 피부 당김 없이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다음은 토너 제품입니다. 토너 제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임밸런스 pH 밸런스 토너입니다. 이 토너는 이름 그대로 피부의 산도를 최적의 수준으로 회복시켜줌으로써 피부 본연의 수분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토너이지만 트리트먼트와 보습제가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쾌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기에 토너 단계에서부터 보습을 원하시는 건성 피부에게 적합합니다. 이 토너에 들어있는 위치 헤이즐이 모공을 최소화하는 수렴제이고 또 다른 성분인 수분 강화 블렌드가 들어가 있어 피부 본연의 천연 수분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다음은 히얼류 글로우 익스폴리에이팅 토너입니다. 이 제품도 데이어웨이 미셸라 뷰티 워러처럼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품이고요. 이 토너의 특징은 살아있는 즉 액티브한 아하바 파아가 10% 들어있다는 게큰 포인트입니다. 이세 가지 성분으로 피부 표면의 죽은 각질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하여 세포 생성 주기를 가속화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드름을 제거하고 새로운 여드름을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아, 바, 파, 이세 가지 성분은 한국에 나온 180도 세럼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아하는 피부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줌으로써 세포 회전율을 가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제품이 스크럽이 아니고 토너다 보니 자극 없이 아주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하 성분은 살리실릭 액시드는 모공 깊숙이 침투해서 모공을 막고 있는 먼지, 오일, 메이크업 잔여물을 녹여주기 때문에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바하 성분 때문에 이 토너를 여드름 전용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까지는 저희가 여드름 피부에 클리어 액션을 많이 권해주셨는데요. 마이너한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에 이 제품으로 권해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질을 제거해주고 모공 깊숙한 곳까지 노폐물을 제거해줌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은 파하 성분 덕분입니다. 다음은 세럼 제품 두 가지입니다. Celtrex Always Right Recovery Fluid. 이 세럼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꼭 매일 사용을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드라 플렉스 블렌드가 이 세럼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분은 건조할 땐 수분을 끌어들여서 보습을 더 해주고 주변이 뜨겁거나 습한 경우에는 수분을 걸러내는 정말 인공지능 AI 수준으로 우리 피부를 항상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세럼만 찾으시는 분께 이거 하나만 권해드리면 될 정도로 모든 피부 타입의 세럼으로 추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셀츠에스 Always Right Recovery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추가적인 보습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즉각적인 수분 보습과 피부 진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아가베 추출물이 피부 진정 효과를 더해주고 쉬어버러가 수분 공급을 해주고 접시꽃 추출물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카페인도 들어있어서 피부 에너지를 유지해주기에 사용한 후에 얼굴이 반짝반짝하며 생동감 있는 피부를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종류의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 모이스처라이저는 두 개의 SPF 제품과 세 개의 non SPF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일웨이 데이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이 제품은 블루라이트과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변색, 칙칙함, 조기, 노화를 예방하고 방지해줍니다. 이 로션 안에는 블루라이트 및 적외선 방지 항산화 블렌드로 카노신과 펌프킨 추출물 그리고 브리티 오일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성분으로 인해 블루라이트과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개선하고 예방해줍니다. 다음은 크리미 데이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 크림 또한 블루라이트과 자외선 노출에 의한 손상을 개선 방지해주면서 좀더 많은 보습을 원하는 피부에 적합합니다. 여기에도 펌킨 추출물과 브리티 오일 그리고 프렌치 레드 벨페퍼 추출물이 블루라인 및 적외선 방지 항산화 블렌드로 들어가 있고 비타민 E 또한 들어가 있어서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나 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피부에 스트레스를 줘서 기미나 주근깨를 유발하고 적외선은 우리 피부 온도를 높여서 콜라겐 분해를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크림 하나로 자외선도 차단하고 적외선도 차단하고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할 수 있으니 정말 낮 동안에는 이 데이크림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크림 역시 아주 심한 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면 피부 타입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텍스처로 골라 바르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세 가지 모이스처라이저는 SPF가 없습니다. SPF가 없다고 꼭 밤에만 쓰는 크림은 아니고요. 낮에도 필요에 따라 선크림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먼저 Thirst Fix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젤 타입의 모이스처라이저가 없었는데 젤 타입으로 나왔고요. 젤 타입으로 수분이 잘 홀드할 수 있게 해주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로 및 스트레스, 오염으로 인한 과도한 피지 분비의 균형을 유지해주기에 지성 피부에 적합하며 바르자마자 정말 겉도는 느낌 하나 없이 물처럼 녹아서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주요 성분으로 사용된 캐치 위스커라는 식물 추출물이 피지 균형을 유지시켜 피부를 안정화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미디움 웨이 텍스처 타입의 듀 올데이 모이스처 리스토어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크림 타입으로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영양 공급을 해주며 이 제품에 들어있는 피스타치오 오일과 비타민 E 성분은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모이스처라이징 미 인텐스 하이드레이팅 크림입니다. 가장 진한 크림 타입으로 즉각적인 피부 광채를 원하는 건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피부 광채 개선은 이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중 이보디아 루타카르파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2000년 동안 중국 한의학에서 사용이 되었으며 그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아주 까다롭게 추출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프라이즈 앤 딜라이트 캐테고리에 있는 브라이더 데이 익스포리언트 스크럽과 스파 데이 크리미 하이드레이팅 마스크입니다. 브라이더 데이 익스포리언트 스크럽은 스트레스와 오염에 의해 눈에 띄게 드러난 손상을 제거해주고 피부 진정과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컬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더불어 천연 각질 제거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천연 제거 각질 미네랄은 자연에서 유래한 엑스트라 파인 엑스트라 젠틀 입자로 부드럽고 매끈하게 각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분인 석류효소는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죽은 세포의 접착면을 녹여서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고요. 알로에베라가 각질 제거 시 피부에 영양 공급 및 진정 효과를 해줍니다. 바르기만 해도 각질을 녹여서 제거할 수 있어서 피부가 예민해서 스크럽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문지를 필요 없이 바르고만 있다가 세안하시게 도와드리면 됩니다. 마지막 제품은 스파데이 크리미 하이드레이팅 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건조함을 줄이고 자석처럼 피부에 수분을 가두어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적인 보습을 원하시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 제품에 들어있는 사카라이드 이소메레이트라는 성분이 건조함을 줄이고 피부에 수분을 결합시켜 건강한 피부결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4가지 제품이어서 제가 좀더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 봤는데요. 이상 14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제품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이해되게 쉽게 멋진 설명을 해주신 우리 홍재민 선생님께